옷을 너무너무 얇게 입고 와서 가이드분이 스카프를 빌려주셨어, 심지어. 진짜 너무 춥다. 3월은 거의 말인데, 중순 말인데 이렇게 아직도 눈 내리고 있고. 와, 손이 안 펴져. 아, 추워. 아니, 엄청 많네. 소고기랑 밥이고, 그 다음에 볼시. 이렇게 골라. 사실 이게 아르마니에서 처음으로 먹는 밥? 어제는 그 맥주 마시면서 치즈 스킨 먹은 게 다여가지고 이게 첫 밥. 3월에 날씨라니. 이거 쇼 한 7,000원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간지러워. 코울적이가 됐네 이제. 여기는 딜리잔이라는 곳이고
아까 들었을 때는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러긴 되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곳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행히 여기는 지금 눈은 안 오는데 그래도 바람이 불고 추워요. 잘 끝났고 저는 조금 이른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내일 또 투어를 가는데 오늘보다 더 아침 일찍이어서 추워. 밥 먹고 빨리 들어가서 씻고 따뜻하게 몸을 조금 녹인 다음에 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느낌? 공원에 가로질러서 갑니다. 투어가 가격이 저렴해서 좋긴 한데 아무래도 단체 그룹으로 움직이니까 한 곳에서 할애하는 시간이 조금 길었고 그리고 근데 조금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좀 운전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차 자체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기가 오페라 극장.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추워라. 밥 먹으러 얼른 갑시다. 여기 이 식당이 나비시라는 건데 곳인데 여기가 가장 맛있는 아르메니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트립어드바이저도 나오고 아르메니아 크루들도 여기에는 꼭 가보라고 추천을 한 곳이어서 여기를 왔고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벌써 시간이 이른데 Can I get this one? Yeah. It's big. It's big. Yes. Like very big. 맥주가 먼저 와서 맥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원래는 생맥을 시켰는데 없다 그래서 어제 갔던 다라가 거기 맥주를 마십니다. 피곤하다 벌써.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안에는 양고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있고 양파랑 피망 다져진 약간 더 양파랑 피망 있고 저한테 포션이 양이 되게 많다고 그랬는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하나 시켰고 먹겠습니다. 많이 시켜도 될 뻔했다. 고기가 조금 질기고 향 같은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먹을만은 한데 막 엄청 맛있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여기는 밥을 약간 식용유 같은 오일에 이렇게 비벼서 먹더라고요. 이거 매콤하면 진짜 맛있거든. 직원분이 이거 양 진짜 많다 그랬는데 양 진짜 많아요. 먹었는데 먹어도 줄지 않는 느낌? 거기다 밥까지 시켜가지고 새로운 맥주인데 똑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애프리콧 에일 살구 맥주인데 살구 향이랑 맛이 조금 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배불러.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막 거의 반 이상 남았어. 천천히 먹어야겠다 이제. 여행 오니까 좋긴 한데 뭔가 혼자 와서 그런가 조금 외롭기도 하고 이제 혼자 다니는 건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구해서 같이 다니던가 해야지. 외로워.
맛있다. We always say we have unconditional love.